8월 셋째 주입니다. 코로나19 2차 전파가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입니다. 재확산 조짐에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어길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2차 대유행으로 보고 감염 폭증에 대비한 민간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민은 물론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면서 도내 공공시설들은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도는 병원 간 이송 시스템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배달앱업계 독과점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곧바로 시스템 마련을 추진해 도의 이런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오는 10월엔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식 예고했습니다. 우선 화성, 오산, 파주 3개 시군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주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었고 순탄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를 자신의 SNS에 시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을 허용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두고 경기도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반대한다고 공식 언급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을 뿌리뽑기 위한 중고차 시장 개선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이 지사는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로 부당한 이익을 받는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장에 못 들어오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생활터전인 골목에 대형 상점들이 진입해 골목 상권을 망치는 것과 똑같다며 대기업 진출 허용에는 반대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상담과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삭제를 전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18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7억 원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